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한 경상북도 차원의 소재 부품 종합 기술 지원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지원단은 전우헌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도내 11개 대학과 16개 R&D 기관,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7개 시군으로 꾸려졌고 기업 부설 연구소 협의체도 함께 참여합니다. 특히 정부의 6개 분야 100대 핵심 전략 품목 분류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 100여 명도 지원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부품 국산화 과제 70건을 발굴해 일본은 이미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며 이번 일본 수출 규제를 오히려 지역 산업 고도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